수 있습니다. 뭐할수 있는 통계를 계산해내죠. 여기 통계가 뭐라고요? 글쎄요, 스타티스틱스가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아니, 규칙적인 소리 패턴 반복을 예측하기 위해서 확률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거죠. 통계는 다른 말로 뭐다? 그래서 통계와 뭐라 그래? 확률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낼 수 있더라. 우리 아가 맘마? 먹자. 그렇지.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아, 이제 먹겠구나. 의미를 파악하겠죠. 자, 시간이 지났다면 아가들은 어떤 기대를 만들어낸다. 무슨 소리가, 그쵸? 무슨 소리가 언제 그들이 듣게 될지, 어떤 소리를,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운사가 이렇게 앞뒤로 나왔죠. 아까도 여러분, 리터리처, 문학작품 할 때, 아까 기억나냐, 얘들아? 문학작품들은, by whom, 그쵸? by whom, when, 앞에 when이 나왔고, 그때는, 그 다음 end 무슨 거죠? 바이옴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예. 그래서 문학작품이 언제 쓰여졌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진술적인 측면, 설명하는 측면이 나온다고 했잖아. 비율적으로. 네, 그럼 적어놓죠. 여기는 그냥 when이 뒤로 간 거야. when은 이제 부사로 뒤로 간 거야. end 안 쓰고. 이해가? 그냥 이렇게 봐. 그냥 외워. 그냥 외워. 어쩔 수 없어. 시간 없어. 네, 그럼 네. 수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식이 있나요? 아, 자, 무슨 소리가 언제, 그러니까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근데 이제 왜는 이제 의문, 부사, 시간을 나타내서 뒤로 밀렸어. 그래서 무슨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될지, 언제 듣게 될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이거죠. 아, 언제 듣게 될지. 언제 듣게 될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언제 듣게 될지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를 만들어간다. 자, 그들은 in memory 어디 속에? 기억 속에 hold 뭐 하고 있다? 갖고 있다 이거죠. 소리 패턴들을. 이해가? 그 패턴들은 뭐 한다? 발생한다. 발생시킨다가 아니라 이거 자동사라서 그냥 발생한다예요. 그래서 on a regular basis 어떻게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리 패턴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 이거죠. 이해가요? 비리비리 우리 아가 삐리비리 맘마 삐리비리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고. 자, 그들은 가설을 세운다. hypothesis 가설을 세우는데 like 뭐와 같은 내가 우리 아가 맘마 이 소리를 먼저 들으면 그 맘마 우리 맘마라는 소리는 먹자라는 소리에 의해서 뭐해질 것이다. 뒤따라와 전치사 앞에 뭐써요? 수동 쓰죠? 네, 근데 will 쓰면 돼, 얘들아. 여기 if, 현재형이니까 여기 will 쓰면 미래형 써야 돼, 얘들아. 그냥 외워, 얘들아. 이거 will 외워. 자, 그래서 저 소리에 의해서 뒤따라와질 거라는 가설을 세운다. 여러분, 가설을 세운다는 거는 과거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야, 미래를 보겠다는 얘기야. 미래는 뭐 하는 거지? 기대하는 거죠. 기대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측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predict랑 이제 expectations랑 그 다음에 또 뭐 hypothesis랑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해가요? 네? 자, 과학자들은 결론 내었다. 그 that 뭐뭐라고 아기들의 기술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멋지 써야 돼요. 기술의 상당 부분이 in learning English 뭐 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기의 기술 단수 복수 예, 있을 써야겠죠. 자, 명사이니까 due to 써야 되더라. due 명사 나왔어. 자, 아기들의 뭐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통계를 뭐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이 뭐야? to, 그쵸.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통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뭔가 하면은 이 규칙성을 알아내서 그 규칙성을 근거로 미래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규칙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가들이. 아가에 있어서 이것은 의미한다. 그것들이 마치 그들이 뭐 하는 것 같다고 더 패턴에 뭐 하는 것 같다?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this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뭐 할 수 있는 거? 통계를 뭐 할 수 있는 거? 그치?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통계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아기들한테 통계 문제 풀라고 줬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얘네들이 지금 결론을 맺었잖아. 그게 여기에 있어야 돼. 이것은 의미한다. 그럼 뭐를 보고 얘네들이 맞췄냐면 통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에서 아가들한테 있어서 뭐 되는?
반복되는 패턴에 애들이 뭐 하고 있어서 pay attention to 뭐 하고 있어서 그쵸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서 언어에서 뭐 하고 있는 반복하는 패턴들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게 곧 뭐냐면 결국은 애들이 뭐를 계산하고 있구나 통계를 계산하고 있구나 이 뜻이에요 여러분 This means가 의미하는 것보다 통계 계산됨에 이 문장 나야 돼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면 아 애들이 뭔가 반복적인 거에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구나 아 그러면 저 모습을 보니까 쟤네들은 통계를 계산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얘가?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 나오면요 이거 통계 계산 이거 나오면 그 다음 문장이 뭐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돼요 이거 순서를 좀 바꿨을게 어? 자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계산한다는 말이 곧 의미한다 뭐를 의미해 반복되는 패턴에 걔네들이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이해가요? 아이들한테는 계산을 직접적으로 연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아기들한테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계산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네? 영어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우리 아가 집중하고 있어 이거 내가 많이 듣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해가? 이런 모습이 바로 뭐 무슨 모습과 똑같다? 통계 계산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자, 그들은 기억한다. Systematic way, 체계적인 방식으로. 얘가 뇌 속에서 뭔가 제대로 된 방식대로 얼마나 자주 그 소리가 들렸는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뭐야? 음사죠? 네? 얼마나 자주 또 어떤 순서로? 이것도 뭐야? 음사죠? 예, what 있으니까. 여기도 또 what 있으니까 어떤 간격으로. and 무슨 구조? 그리고 여기도 what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병렬 구조가 D 얘는 뭐야? 아니다. E D 아니네. 처음 했던 게 맞았네. 그래서 A B C D 병렬 구조죠? 네, 이렇게 병렬 구조 여러분 이것도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A B C D 병렬 구조. 자, 아가들은 기억하고 있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첫 번째, 어떻게 그 소리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두 번째, 무슨 순서대로 그 소리가 발생했는지. 우리 아가 맘만 먹자 이 순서대로 돼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어떤 간격으로 그 소리가 반복되었는지 발생했는지 우리 아가 이렇게 중간에 쉬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음조로 높낮이로 우리 아가 맘만 먹자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우리 아가 맘만 먹자 이렇게 기분 좋은 톤으로 하겠죠. 얘가? 네. 그래서 이 톤으로 얘네들은 뭐 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기억 저장소 스토어에 답이 적고 스토어 저장소입니다. 저장소는 가능케 해준다. 누구로 하여금 아기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추적할 수 있도록 이 기억이 뭐야? 아이들 뇌 속에 있는 이러한 반복적인 통계 기억들이죠. 얘가 어떤 음조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거 기억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기억은 아이들로 하여금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뇌 무슨 속에서 서킷이 뭐야? 회로죠, 회로? 뉴런의 회로 속에서 뭐를 추적할 수 있게 돼? 그 소리 패턴의 빈도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면서, 엔드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러면 아기들이 추적을 해서 아기들이 뭐 할 수 있게 돼?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지. 이해가? 네, 뭐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아가, 맘마, 그 다음에 먹자를 하겠지? 먹자 이러면 어떤 예측이 가능해요? 아, 이 소리 패턴의 의미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러면 아가가 뭐 하겠어? 입을 벌리겠죠. 아니면 침이 나온다든지. 얘가? 그런 의미를 뭐 할 수 있게 된다? 예측할 수 있게. 이 문제 어려워요, 여러분. 네, 어렵습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엔드 무슨 구조? 투 유저와 병렬인 게 뭐라고? 투 트랙이죠. 그럼 누가? 아이들이. 일반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엔드 투부정사예요. 오케이? 네.